안녕하세요. 제시카입니다. 네, 오늘은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머리 빗 브러쉬를 꼭 갖고 다녀요. 그래서 이렇게 쿠션인데요. 이 쿠션은 제가 그냥 평소에 메이크업 많이 안 할 때 그냥 이렇게 톡톡톡 해서 자연스러운 피부를 원할 때 쓰는 겁니다. 제가 이거는 어쨌든 제가 좀 트래블링 할 때 쓰는 가방이어가지고 원래는 좀 이렇게 좀 다 작은 가방을 선호하는데 비행기를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좀 소지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가방을 써요, 요즘에. 언제 어디서 이렇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사진이 좀 많이 찍히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선글라스는 꼭 가지고 다니고요. 재미없죠? 어떡하지? 재미가 없고 펜은 그냥 저기 비행기에서 받았어요. 그리고 이어폰은 항상 제가 좀 음악을 듣기 위해 필수. 제 작은 파우치를 갖고 다니는데 이거는 제 브랜드가 있는데 브라메커라고 그 이제 아이크림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. 이제 장시간 비행할 때 항상 아이크림은 발라주거든요. 통이 너무 커서 이렇게 작게 휴대하고 다니는 거고요. 머리끈? 아, 립밤! 제가 립밤을 또 꼭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색깔이 있어서 또 촉촉하기도 하고 좀 생기 있어 보여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입니다. 또 내리기 전에는 이렇게 약간 레드 립스틱인데요. 화장을 많이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빨간 립스틱을 살짝만 이렇게 발라주면은 얼굴이 되게 화사해 보여서 좋습니다. 끝! 외출할 때 챙기는 거 립밤, 그리고 브러쉬, 그리고 립스틱. 립밤, 립스틱, 플랫슈즈, 월드 오브 드림스.